Times. 사회생활의 기본은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줄을 잘 맞춰야 됩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줄을 잘 못 쓴 기타를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줄 맞추기가 이게 뭐 쉽지가 않죠. 특히 우리 그 뭐 H0나 이런 네. 플로이드 로즈나 이런 게 사용이 된 경우에는 뭐 잘 맞으면 말썽 없이 얘가 수평만 잘 잡혀 있으면은 뭐 괜찮은데 가끔씩 얘가 말썽 부려 갖고 뜨거나 가라앉거나 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거의 뭐 우는 애기 달래는 네. 그런 느낌으로 이게 팩토리라서 네. 세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네. 뒷판 뚜껑을 열어 갖고 디테일을 잡을 수가 없어 갖고 지금 시작하기 전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플로이드 로즈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픽스드 브릿지 쓰시는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플로이드 로즈의 그런 트리키한 플레이의 가능성을 포기하고 네. 이런 시스템적인 안정감을 더 선호하시는 분들인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감수하고 이런 플레이의 자유를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 사실 뭐랄까 그런 거 좀 감수하고 열심히 관리를 하셔야죠. 네. 교영 씨는 원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픽스트 브릿지에다가 뭐 톤도 뽑아버리고 예. 뭐 볼륨 하나만 쓰시고. 아 이제 좀 많이 변했어요. 아 그래요? 아 톤이 있는 게 소리가 좋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 예전에는 그 스트리트한 그 소리가 네. 되게 좋았는데 뭔가 이게 달림으로 그 톤이 있음으로써 약간 뭔가 이렇게 쌓여지는 따뜻함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그 네. 약간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네. 수도꼭지가 바뀌면서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플로이드 로즈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요즘에는? 아 싫어. 그건 여전히 싫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막 이게 노래하면서 치면은 이게 휘둘를 때가 많은데 그렇죠. 그럼 털리는 소리가 나요. 어르렁 이런 소리거나 순간적으로 줄이 안 맞는 것처럼 들려요. 네 맞아요. 네. 네. 빅스비는 어때요? 안 써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써보지 마십시오. 근데 네. 굳이 이왕 안 쓴 거 쓰지 않는 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저도 이거 네. 이거는 안 봐도 안전성이 없는데 굳이 써갖고 그걸 네. 알아낼 필요는 없죠. 네. 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교육 시간 생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오늘은 이런 뭐 엣지 제로 2 이런 브릿지를 가지고 있는 이 모델도. 교영 씨가 나름대로는 잘 연주해 주실 거라고 네. 믿고 오늘은 AL 모델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년 차인데요. 뭐가 그렇게 9년 차. 아니 뭔가 이제 그 교영 씨가 이제 이런 뭐 뭐랄까 막 이런 마밍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신 적이 없잖아 사실. 그렇죠, 네. 평소에 연주를 하면서 네. 언젠가 네. 시연을 하면서 한번 그런 아밍 플레이도 한번 보여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아무 안고 하지만 뭐 이렇게 하실 때는 가끔 있어요. 이게 그때 브릿지를 뭐 이렇게 들을 때는 가끔 있어요. 아 이거 막 저도 막 이렇게 하진 않죠. 아 집에 좀 꽂아 놓은 게 몇 개 있는데 이게 하다 보면은 여기 걸리고 아, 하다가 말고 이렇게 돌려야 되나 이렇게 돌려야 되나 그것도 안 써서 어색하고. 아, 네. 플로이드 로즈 아니고 근데 트레몰로 아니에요? 쓰고 계신 거? 플로이드 로즈. 아니 플로이드 로즈. 네. 아 있어요. 오, 있긴 있구나. 두 대나 있어요. 아예 안 쓰는 줄 알았지 뭐.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RGAL 오늘 RGA60AL 모델을 하기 전에 예전에 했었던 RGA61AL 모델을 같이 했던 거를 좀 살펴볼 건데 이게 오늘 했던 거랑 그때 했던 거랑 스펙 차이를 좀 살펴보자면 그때 2020년 2월에 했던 게 더 비싸네요. 이게 144만 9천 원인데 아무래도 컬러 값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인디고 오로라 버스트 플랫이었거든요. 이게 IAF 오늘은 뭐 사실 색상은 그때만큼 화려한 건 아니지만 꽤 화려한데. 네, 뭐 얘도 근데 안 화려한 것도 아니네 그러고 보니까. 얘는 색상이 엔틱 가구 느낌. 엔틱 가구 느낌 나. 엔틱 가구라니까. 자, 그때는 바디가 니아토였어요. 오늘은 애쉬고요. 애쉬를 네. 그냥 다 드러나게 이렇게. 아, 그리고 무거워요, 그때는 플레임 메이플 탑이었고 오늘은 탑이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이 애쉬의 질감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살린 그런 목재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나머지 스펙은 이제 베어너클 사용된 것도 비슷하고 브릿지는 그때는 지브랄타 스탠다드 2 브릿지였고 오늘은 엣지 제로 2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자, 요게 픽업 셀렉터를 뭐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게 네 코일 탭이 가능해서 네. 코일 탭을 하게 되면 이너 사이드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브릿지 1단에서 브릿지 먹는데 코일 탭 올리면은 브릿지 이너 사이드 싱글, 그다음에 2단 놓게 되면은 네 쌍홈에서 쌍싱
이너사이드. 네. 쌍싱. 네. 그리고 3단 놓게 되면 표준어잖아요. 쌍싱이 뭐 표준어 읽기 있나 그게. 네. 아니 쌍이라는 그게. 아 그렇죠. 쌍은 표준어죠. 네. 쌍은 한자도 있잖아요. 네. 그 옛날에 그래서 그 국사 문제집 쓰시는 그 유명한 국사 선생님 중에 김쌍규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쌍규. 어, 김쌍규. 쌍규. 어. 이름에 쌍 들어가는 사람 간혹 있습니다. 어. 쌍싱이랑 아무 상관 얘기를 또 하고 있네. 네. 자, 쌍싱, 싱싱. 쌍싱. 쌍싱글 코일. 쌍싱. 네. 그때 했었던 RGA-61AL은 교영씨랑 같이 했었고요. 선생님은 보기보다 힘 좋습니다. 교영씨는 아이바네즈답지 않게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힘들다. 저는 알찬 개인 AL. 그래서 8.5, 8.0, 8.5. 뭐 높은 점수가 나온 건 아니었네요. 그 다음에 6월에 했던 게 RGA-42HP 모델이었는데요. 이 모델은 109,900원. 이거 원준 씨랑 했어요. 어허. 이거는 선생님은 폭발력 약한 폭발물. 원준 씨는 파골의 유니크함. 파랑 골드였거든요. 네. 이게. 어, 저는 식스센스. 이게 픽업 6톤. 그냥 말씀드렸던 거. 지금 다 6톤이죠, 이거. 네. 8.5, 8.5, 9.0. 뭐 점수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499,000원. 이거 굉장히 가성비가 좋았던 RGA-42FM이었습니다. 이 교영 씨랑 같이 했었고요. 선생님이 몇 개 안 남은 싸고 좋은 물건. 교영 씨는 반전. 저는 개천에서 난 용 해서 999 나왔습니다. 이게 점수가 잘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했었던 거. 저번에 4월에 했었던 게 RGA-42HP. 지금 했었던 이 RGA-42FM보다 가격이 좀 많이 높습니다. 856,800원이고요. 얘는 디마지오의 퓨전 엣지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격이 좀 높았고요. 그때 교영 씨는 우리 그 스커드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둘만 하고 교영 씨는 그냥 10점 만점으로 줬는데 9.0 주셨고요. 저희 그때 사운드가 24, 25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물론 이 24, 25가 지난 시간에 얘가 이미 받아버렸지만 48만원짜리가 24, 25를 이미 받아버렸지만 그때 어쨌든 평균이 74.5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RGA 시리즈가 지금까지는 선방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뭐 가격이 일단 높다 보니까 아마 그만큼의 가성비 점수는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135만 5,900원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고요. 전장 99.5cm, 무게는 3.76kg, 두께는 39mm, 그리고 12프레 디툴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애쉬, 5피스 빵야빵야 월넛 넥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빵야빵야. 네, 이게 헤드머신은 고토 SG-381 헤드머신입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뭔가 약간 헤드 매칭 같은 그런 네, 느낌이 헤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너트는 락킹 너트. 지판은 마카사라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네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지판 공률은 아마도 400mm일 예, 것으로 맞을 예상이 맞을 됩니다만 이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프렛은 24 전보 서브 제로 트리티드 프렛이고요. 그리고 베어너클 애프터 매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브릿지에는 패시브 세라믹 픽업이고요. 4개는 패시브 알리코 픽업입니다. 그렇게 붙어 있어요? 네. 마스터 볼륨 3위 픽업 셀렉터 코일 스플릿 토글이 있고요. 엣지 제로 2 트레몰로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그럼 리어 예. 제가 험버커 쭉 할게요. 예. 네. 프론트. 프론트 쌍음 네. 싱글 리어 네. 쌍싱 쌍싱 네. 그때 영어랑 한문이랑 같이 또 네, 쌍싱. 어 이거 좋다. 좋다. 마샬로 복습. 뭐 험버커 네. 리어. 확실히 좀 유들유들하네요. 네. 마샬하고는 참 잘 어울려 아이바네즈 역대. 쌍엄. 이
여기는 네. 여기가 더 이게 베어너클 픽업에서 오는 그 찰진 소리가 나긴 나는데 이 앞전 시간이 너무 충격적이어갖고 잘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브랜드 픽업인데. 전 싱글 험버커. 험버커 예. 아 싱글 험버커래. 싱글 리어. 아, 차가운 불꽃이 기타리스트. 아, 옛날에 아. 일제 잭슨 같은. 아 일제 재팬 같은. 일제 재팬. 프론트. 예. 쌍싱. 쌍싱. 아 활용도는 굉장히 높은 조합이에요. 좋긴 좋네. 네. 네, 마샬 게인. 네. 티어리스트 발표. 괜히 135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확실히 그 개인의 디테일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을 때 가성비는 좋지만 아쉽다고 얘기했던 그 하이의 부분은... 해상도 같은 부분에서 확실히 아유. 좀 좋은 게 있습니다. 네. 자, 그 메이킹 하나 만들어서 들어볼게요. 쌍싱으로 한번 네. 공간계 만들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쌍싱. 쌍싱으로 코러스도 한번 넣어보고 중간에 코러스 빼겠습니다. 샌더로 해볼까요? 예쁜 사운드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거 이것도 괜찮거든요. 쌍음도 괜찮거든요. 좀 락킹한 느낌 주세요. 마샬? 마샬이 좋네요. 쌍음. 코러스 빼볼게요. 합니다. 자, 요거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거요. 더 트루퍼. 딩딩디리딩딩딩디리딩요. 네, 그렇습니다. 딩딩디리딩. 네, 더 트루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김용식 씨가 아주 많이 연주했던 곡 중에 하나죠. 네. 네, 뭔가 유치한데 그 빠져나올 수 없는 맞아요. 약간 그 리프가 네. 유치하면서도 네. 그 계속 귀에 꽂히는 그게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은 몇 개가 있거든요. 그 디오의 그 분위기나 네. 네. 네, 뭐. 있어요. 매 팀의 그 네. 아이언 메이든의 그런 뭐 그거랑 참을 수 없는 주다스의 가죽이나 이런 것까지 있는데 아 그게 전 부정하고 싶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맨날 집에서 노래를 한참 요즘 거 막 듣다가 네. 듣고 이거 저거 계속 듣고 있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 세 팀 중에 하나예요. 아. 메탈리카까지 한 네 팀 중에 하나를 꼭 결국은 또 감겨. 감겨. 네. 어, 감겨 감겨. 약간 뭐 아무리 좋은 거 막 다 먹고 막 이래도 마지막에 라면 먹는 것처럼 그게 저는 예. 정말 라면 같은 리프였습니다. 뿌린 것 같아요 저한테. 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화장도 잘했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화장도 잘했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니 저번에 줬었던 저번에 줬었던 한 줄평 지금 눈에 들어왔거든요 갑자기. 선생님은 42마력 주셨고 교영씨는 일본식 개인 저는 경양식 개인 이렇게 이게 뭐야 뭐야 경양식 개인이 네 교영씨는 참고하셔서 주세요. 네. 다 까먹은 것 같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이런 아 저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거 네. RGRT 네. 그거 다음이어서 아 이 기타 진짜 운 안 좋다. 줄을 잘 벗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거 괜찮네요 저는요. 네. 알고 보면 다 괜찮죠. 네. 줄 잘못 썼지만 그래도 상위권. 와 좋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 실력 자체가 좋다라는 얘기죠. 줄을 네. 잘못 썼는데도 상위권이라는 거는 네. 약간 그래서... 트레이시 건스 같은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줄을 잘못 썼지만 어쨌든 상위권이었다. 미안해요. 네 저는 지난번에 40HP에다가 경양식 개인이다 이렇게 드렸었는데 저는 정통 양식 개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통 양식 개인.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3점입니다. 교영 씨 사운드 25. 이게 놀라운 게 교영 씨는 지난 시간이랑 사운드 점수가 같아요. 48만 원짜리가 저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운드였는지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알게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사운드 25, 가성비 17, 편의성 16, 그리고 디자인 16 해서 총점 74점 주셨고요. 저는 사운드 26,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74점 나왔습니다. 평균 점수는 73.67. 네, 지난 시간에 76.33에 비해서는 약 3점 정도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고급이네. 점수. 네, 근데 진짜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사운드 지금 25, 26, 25잖아요. 네. 지난 시간에 24, 23, 25가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높았던 거였는지 진짜 확 네, 와닿는 그런 점수였습니다. 자, RGA60AL 오늘 이렇게 나름 준수한이 아니고 고득점이에요. 지난 시간이 워낙 높은 점수여가지고 초고득점이어서 이번 시간 약간 빛이 바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아이바네즈는 정말 역시나 가성비 좋은 브랜드답게 둘 다 70점대 중반 후반을 시원하게 랭크를 하고 좋네요. 돌아갑니다. 네, RGA60AL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악기 모아서 교육실과 함께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씨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네. 역시 9년 차의 짬바가 보이는 네. 그런 리뷰였습니다. 아니 오늘 처음 이거 이 점수 체계 네. 처음 해봤잖아요. 네네. 오늘 조금 약간 적응하는 기간이니까. 네네. 네. 뭐 이렇게 네, 좀 이해 이렇게.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네. 이 적응이 사라지기 전에 빨리 다시 오시는 걸로. 네. 네. 올까요? 내년쯤. 내년 온 거 아니야? 그거 뭐였더라 점수가? 이럴지도 모르지만. 올해 뭐 이제. 송년회 때나 붙는 거 아니니? 아 이거 뭐 저희가 이거는 뭐 사실 사장님의 설계이기 때문에 네. 우리도 알 수가 없어 교영이 언제 볼지는. 네. 네 다음번에 바로 교영 씨가
머지않아 다시 와서 스쿼드를 함께 돌릴 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리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 씨가 끝내주시죠. 네, 언제 뵐지 모르겠지만 네, 평안하세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